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차량은 2020년형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에요. 지금 하부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하부 커버를 전부 다 탈착을 해놨습니다. 탈착한 이유는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작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부 커버를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방열판도 수도 없이 많고요. 뭐 방열판도 한번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부 커버류들 각종 휀다 커버, 뭐 언더 커버, 그리고 뭐 각종 커버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탈착을 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에 커버류가 여기를 덮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커버류를 탈거를 안 하면은 이 스틸 부분들은 안에서 또 구식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뭐 수분을 오히려 더 오래 머물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풀 탈거, 네, 풀 탈거를 진행하고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탈거하는 것도 굉장히 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볼트 종류부터 해서 뭐 각각 굉장히 뭐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시간도 다소 오래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경험도 있고 다 체계적인 볼트 위치라든지 뭐 커버를 탈착한 위치부터 다 정해져 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 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볼트 하나 남김없이 전부 다 다시 완벽하게 조립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익스플로러 하부를 보고 계시는데,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해놨어요. 전처리 작업은 자, 여기는 지금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시공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를 두르고 있는 이 띠 부분은 스틸입니다. 스틸. 여기도 이제 부식이 굉장히 이제 뭐 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기름통이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제외한 스틸 부분들은 전부 다 시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부 부품도 전체 탈거를 했기 때문에 전체 시공이 되는 거죠. 앞부분도 보시면, 네, 전부 다 스틸로 되어 있어요. 스틸. 익스플로러 요즘에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부도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저기 참고하셔서 보셔서 이제 추가 작업을 의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쪽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제 수입차다 보니까 여기 노화한 부분에는 무슨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무슨 우주선도 아니고, 네,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그 주요 부품들,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다 스틸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완벽하게 이제 부식도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휀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휀다 바운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 소개시켜드리는 차량들, 뭐 전 영상들, 전전 영상, 뭐 전전전전 영상 모두 다 동일하게 휀다 방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뭐 서비스는 좀 힘들고 좀 추가 비용을 이렇게 뭐 추가 비용이 발생되긴 하지만, 모든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휀다 방음을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어차피 부품은 한번 탈거했을 때, 네, 한번 탈거했을 때 작업을 같이 하면은 뭐 두 번 뜯을 거 그냥 한 번만에 한 번 뜯고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주님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음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많은 분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만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을 진행하고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 코리아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죠. 뭐 2020년형 차량인데, 네, 풀체인지 모델이에요.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하부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볼트류들은 저희가 좀 전에 마스킹했었죠. 마스킹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으로 한 번 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으로 해야지 정비할 때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비할 때 뭐 볼트를 풀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코팅으로 해야지
규격과 사이즈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정비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코팅을 하는 거는 이제 부식도 2차 부식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노란색 이렇게 액상 방청제 이게 보이시나요? 노란색. 네, 이거는 이제 이노왁스 작업이에요. 이노왁스 작업인데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겉면에는 저희가 시공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홀 안쪽 구멍 안쪽 하나하나 전부 다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네, 전부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벽 코팅이에요. 내벽 이렇게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홀 안쪽은 코팅을 하면 이제 겉면과 안쪽이 모두 다 코팅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전국 딥코리아 모든 지점에서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모르셔도 뭐 알고 계셔도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네, 이노왁스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 다 시공이 마무리 되었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체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모든 차량, 익스플로러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주분들께서도 저희 매장으로, 뭐 각 지점 매장으로, 전국 딥코리아 매장으로 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자 이렇게 많이 주시고 저희가 항상 인기가 좋은 이유, 네, 세라믹 플러스. 이 세라믹 플러스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시공해 주시면은 그 효과를 많이 느껴 보시기 때문에 한 분이 한 7명, 8명까지 소개를 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그만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장점을 몇 가지 손꼽아 보면은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평생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품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 AS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음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더코팅만으로도 방음 효과까지 하나로 두 명 자꾸 전화가 오는데 좀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언더코팅만으로도 방음 효과까지 완벽하게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열 기능, 뭐 차열 기능, 단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이제 아스팔트 온도가 거의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하부에서 열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열기까지 전부 다 차단을 해주고 뭐 차열 기능도 겨울에는 또 냉기까지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방음도 만족, 하부 내구성도 만족, 뭐 다양한 기능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하부는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방수 기능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표면은 이렇게 굉장히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네, 표면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네. 이렇게 손에 묻어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방수까지 잘 나오기 때문에 2차 오염도 예방할 수 있어요. 뭐 먼지, 뭐 흙먼지, 그리고 운행하다 보면은 각종 오염물질이 달라붙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여름철도 마찬가지고 장마철에도 부식이 많이 진행되고 지금 이제 겨울철에도 많이 진행해 주시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에도 녹지도 않고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 2020년형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하부 전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쪽 보시면 저희가 이제 모하비 차량 썬팅 신차 패키지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언더코팅 뿐만 아니라 유리막 코팅, PPF, 썬팅, 그리고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또 옆에 칸 한번 봐볼게요. 이쪽은 저희 이제 버뉴그랜저죠. 버뉴그랜저 지금 유리막 코팅 제일 열처리 부스에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도 유리막 코팅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뭐 모든 제품들 보시면은 언더코팅 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딥코리아 브랜드가 추구하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저가형 제품
그리고 퀄리티 안 나오는 제품, 뭐 이렇게 내구성이 오래 가지 않는 제품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시공이 다 완료되었는데요. 이제 조립만 남아 있어요. 조립만 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출고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